사자세와 달황소라는 이 강의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러한 거를 읽어보시라느냐 하면은, 지금 그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에서 기록된 우리 안에 여기 내려온 존재들은 그러니까 엔키, 엔릴, 안 이런 존재들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써졌냐면 플레이아데스에서 내려왔다고 써졌어요. 플레이아데스는 뭐냐면은 그 황소 자리에 있습니다. 황소 자리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황소 자리의 그 머리 뒤쪽에 등 쪽에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목 뒤쪽에 있는 부분에 여기 그 약간 위쪽에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아주 작은 별들이 아주 작은 별들이 7개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아주 점이 막 찍힌 것처럼 모여 있는 별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점생이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생이 별이라고 부르고, 요 별을 플레이아데스라고도 부르고 범생이라고. 요게 묘성입니다. 묘성. 요게 바로 묘성이에요. 이 묘성을, 그래서 묘성은 어떤 뜻이냐면 씨 뿌리는 별이란 뜻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별이란 뜻이에요. 묘성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묘족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낙이, 백성을 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눈낙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아누란 말은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 아담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기록은 100% 우리 민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위조가 돼서 쓰이는 거지, 처음 100% 우리 민족에 대한 기록이에요. 처음에 앞에 거는. 그 우리 민족을 갖다 묘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씨앗을 뿌리는 민족이란 뜻이에요. 묘족이란 말은. 그런데 이 묘족이란 말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플레이아데스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니비루라는 별에서 왔다고 써졌는데, 제 수메르 기록에서는 니비루라는 별인데, 니비루는 전투 행성입니다. 전투 행성이에요. 니비루는 인공행성이에요. 인공행성. 그래서 저 근본은 니비루라는, 여기 플레이아데스에서 온게 맞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여기 전투 행성은 나중에 플레이아데스뿐만 아니라 시리우스에서, 시리우스와 오리온 종족, 그다음에 오리온, 그다음에 저기가 켄타우리, 또 나중에는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아르스트루크, 요 별이 가장 오늘 이야기할 핵심이에요. 아르스트루크가 전부 다 연합을 합니다. 요게 아눈나키예요. 아눈나키,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 사자세와 달황소라는 요게 신화가 왜 내려왔냐면은, 이게 우주 법칙인데, 요게 저기 말하려고 하는 게, 네가 나를 잡아먹어라, 다음에는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게 우주 법칙이에요. 이거는 요 현재 나는 요 후손을 말합니다. 후손에게 먹혀 희생해라는 존재인데, 왜 이런 거를, 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아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 그 자식의 후손으로 부모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존재들이 몇만 년씩을 살아온 존재예요. 몇만 년, 수십만 년을 살아온 존재인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질 않아요. 전부 다 아들하고 권력을 물려주지를 않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100년을 사니까, 예? 한 30년, 40년을 권력을 잡고 나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늙어서 죽으니까, 옛날에는 몇만 년씩을 살았단 말입니다. 몇만 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
이 수백만 년을 살았어요. 그럼 수백만 년 동안 이인자제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래서 이거를 신화를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 환인, 환웅, 당궁, 부루, 음루가 아버지 아들 관계예요, 이게.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항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면 대가 끝나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신화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는 신화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전쟁을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신화를 그린 거예요, 지금. 물려줘라. 제발 아들한테 물려줘라. 권력을 아들한테 물려줘라. 이거를, 그래서 이 신화를 그린 거예요. 이거를, 이게 우주 법칙인데, 한번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세대란 거는 지금 교수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인 거예요. 전부 다. 아들 세대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새로운 지식한테 물려주고, 새로운 권력한테 물려주고, 새로운 사상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절대로 놓쳐주지 않는 거죠. 놔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정치 제도라는 건 뭐냐면, 가장, 동양에서 가장 선호한 정치 제도가 뭐예요? 유교잖아요, 유교. 유교는 이 사상과는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유교는. 아버지한테 복종해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한테 복종하고. 그러니까 임금한테 복종하고, 아버지한테 복종하고, 이? 뭐, 마누라는 남편한테 복종하고, 젊은 사람은 늙은 사람한테 복종하고, 이게 거꾸로 질서예요, 거꾸로. 유교라는 게 거꾸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유교는 악마라고, 이게. 유교가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바로 유교라고요. 공자라고, 공자. 공자가 악마 새끼라고, 지금. 이게 우주 법칙인데, 우주 법칙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공자예요, 지금은. 그래서 권력이, 한번 권력을 잡은 놈들이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일루미네이티들이, 베로빙거, 전부 다, 베로빙거, 그 왕족들이라고 그러는데, 일루미네이티들이. 이 일루미네이티들이 뭐냐면, 이 우주 질서를 거꾸로 풀려고 하는 놈들이라고요, 일루미네이티들이. 걔네들이 옛날에 왕족들이었다고, 전부 다 귀족들이고, 지금도 대통령들 다 해먹는 놈들 일루미네이티들이라고. 그 권력을, 자기가 한번 권력을 끝까지 잡았으니까 영원토록 잡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일루미네이티라고, 지금. 황궁 씨, 환인, 환웅, 당궁, 부루, 음루. 근데 음루라는 글자를 보세요, 이게. 파충류의 나라란 말이야, 나라 국자란 말이야, 지금. 음루라는 글자가. 이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게요, 전부 다 이게. 거꾸로, 이게 아까 그것과는 사상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자기 후손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담이 지금. 안 누가. 조상이 후손들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상이 자식 새끼들을 전부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위조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엔일이 누구냐 이거야, 엔일이. 지금 마루둑이라는 존재가 저기 그 사탄들에게, 여기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탄들의 최고 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마르둑이 누구냐 도대체? 엔키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엔키의 아들이 엔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명이 돼. 이게 전부 다 모든 게 맞아 들어가. 그래서 이시크루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엔릴의 셋째 아들이야. 이시크루가, 아다드가, 소우금천 씨예요. 거꾸로 엔리가 싸운 거예요, 엔리가 지금. 엔리는 엔키하고 싸우고, 엔키는 안누하고 싸우고, 안누는 안누 엘로임이라고 싸우고, 안누 엘로임은 우란시하고 싸우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법칙과 반대대로 살고 있다고 지금 인간들이. 인류 세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거꾸로 살아왔어요. 전부 다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어. 싸움을 피하려면 아버지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으면 될거 아니에요. 권력을, 자기 시대가
끝나면은 자기 시대가 끝나면 항상 권력을 스스로 내려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줘버리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신화에서 보면 우라누스라는 신을 크로노스가 죽이잖아요. 성기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작권을 해.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죽이잖아요. 인류의 최고 조상인 아담이 장난을 쳐버린 게 아담이 지금. 요게 원죄라고, 요게. 원죄. 원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원죄야. 우주 질서를 엎어버린 게 거꾸로, 아담이 지금. 아니라는 존재가. 질서는 뭐냐? 그 법이라는 거예요, 법. 법이 우주 질서 아니에요, 저 법이. 물이 간단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물은. 이거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스르면 안 되지, 이게. 근데 인류의 역사가 지금 우주의 법칙을 거스려 왔다고요, 거꾸로. 그게 원죄라고. 3500만 년 전에, 에테르성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 휴머노이드가 왔어요. 그래갖고 2600만 년쯤 전에 오리온 자리에서 두 개의 별이 있는데, 파충류과 연자님과 랩토이드라고 부른 거. 이 랩토이드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랩토이드는 랩탈리안이나. 그리고 또 오리온 자리에 벨라트릭스, 여긴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라는 별에서 온 거예요. 여기는 오리온 자리에 벨라트릭스. 벨라트릭스에서 공룡과 요 동료들을 디노이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두 종류들이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요 오리온 자리에서 온 종류들은 요들 또 신화가 있단 말이야. 자기네들 또 창세 신화가 있어요. 창세 신화가 있는데, 요 신화들은 요 신화와 창세 신화와 요 오리온 자리의 창세 신화와 지금 여기 창세기 창세 신화가 똑같아요. 창세 신화가. 그러니까 아담을 어떻게 해서 창조를 한 거냐. 아담에 보면은 그 모든 존재의,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을 보호자면서 지배자란 말이에요. 보호자, 지배자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존재들은 모든 것들을 은하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거를 소유한다는 재산 개념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느님이, 창조주가 자기네들한테 그 모든 우주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태양계 자체도 이 사람들이 창조주가 자기한테 위임한 곳이다. 그래서 자기네들 재산이다. 오랜 자리에서 온 자들이, 이 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 태양계를 이제 지구를 차지하고 있던 에테르성 생명체와 지구 천사군은 그이 식민지 건설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되 두 적대적 문명권의 자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도록 결정했다. The word God, according to the ancient Egyptian, is Neteru. It means a being that came from the cosmos. They're very adamant about the fact that their gods had descended from the stars. They tell us that the god Osiris, who ruled with his consort and sister, the goddess Isis, they were star gods, and in fact they identified very clearly. Osiris was identified with the constellation of Orion. Isis was identified with the god to the star Sirius, brightest star in the sky. There's an interesting point about this, is that within the constellation Orion is the so-called nursery of stars. The stars in our galaxy literally were born in that zone. And it's very peculiar that the ancient Egyptians insist that the birth of star gods are in this constellation. In northwest Africa, deep in a remote valley, live the Dogon people, who are the descendants of a nomadic tribe that settled here around 1000 AD. Just like Akhenaten's followers, the Dogon had been forced to leave Egypt because of religious persecution. She holds that the sky god Amma created the first living creature known as Namo. 여기 말하는 창조신 아마마라는 존재는 보병궁 복음서에가 써져 있어요. 그 여기서는 아마라고 나오는데 보병궁 복음서에는 아마마로도 기록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존재를 그 브라마라고도 합니다. 그게 위대한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란 말은 에이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는 위대하고 가장 크고 이런 존재를 에이라고 쓰기 때문에 에이마라는 거는 위대한 어머니랑 똑같은 뜻입니다. 아마마나 그 브라마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 존재가 지금 창조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진정한 그 창조주거나 또는 그 궁이라는 존재로 보입니다. The legend also says that shortly after his creation, Namo multiplied into several parts, one of which rebelled against Amma. Amma responded by destroying him and scattering his ashes throughout the world. 오리온 자리뿐만 아니라 그 시리우스 자리도 계속 이집트 기록에서 보면은 청혼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리우스 별에 대해서 청혼을 해요. 뭐를 해주십시오, 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 태양계의 모든 에너지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통로를 거쳐서 북극성으로부터 쏟아진 에너지가 시리우스 오리온과 시리우스를 거쳐서 지구로 지금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도곤족들이 논모라고 하는데 그 논모란 말은 옛날에 그 도시들은 모든 도시들을 세울 때 항상 도시를 세운 사람이나 신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도시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도시란 말이 논모란 말이었어요. 논모스라고 불렀어요. 도시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그 도곤족들 신화에서는 여기 그 시리우스에서 온 논모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창백한 여우라고 불렀어요. 시리우스를. 시리우스에서 온 논모라는 존재들을 창백한, 그러니까 논모는 물고기 인간이거든요, 지금. 물고기 인간인데 창백한 여우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최초의 그 존재들이 도시를 세우면은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 이름을 붙였는데, 그 레무리아라는 제국의 이름은 뭐냐면 레무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여우 원숭입니다. 레무르가. 레무르라는 여우 원숭이에서 이름을 딴 건데, 레무리아라는 나라가 최초로 생긴 곳이 제가 그 여수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수란 말이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그 독수리 자리에 있는 알타이르 별이 여수거든요. 그게요. 그게 여수이고, 또 하나는 그 여우의 말이에요. 여우 사투리예요. 그래서 여우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였다고 그랬는데, 그 레무리아가. 그래서 그 최초로 그 여우가 도착한 도시를 갖다가 그 여수라고 부른 거예요. 수메르 기록에도 이 여우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엔키가 그 니누르사그라는 창조 여신이 그 식물을, 여덟 가지 식물을 창조를 했는데, 그거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엔키가. 그래서 그걸 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엔키, 그 니누르사그가 그 화가 나갖고 엔키를 더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이에 중재를 해서 엔키와 니누르사그를 다시 화해를 시키는 존재가 바로 그 여우로 나와요. Dogon masks tell the mystic stories of their ancestors. This is a sculpture of the creator. They call him Ama. He's embracing the universe. Ama. From a specific star in the Sirius constellation, the same place where the ancient Egyptians believed their god Osiris was born. This star, which modern astronomers refer to as Sirius B, the Dogon called Potolo. But what baffles experts is that the star is so far from Earth, it's impossible to see with the naked eye.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고래과 영장류, 돌고래의 조상인데, 현재는 돌고래와 고래의 조상이 되는 고래과 영장류, 고래과 영장류들이 지금 여기 아시아란 말이에요. 요만큼이 우랄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이, 이쪽이 그 고래과 영장류, 그 고래과 영장류 고향이었고, 지금 요 유럽에서 이쪽이 이제 스페인 쪽에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밑에 요 피레네 산맥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까지. 자,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 있어요. 요 아라비아 반도까지, 요게 디노이드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전체가 랩토이드 제국이었어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랩토이드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고래과 영장류가 살았고, 여기에 디노이드가 살았고, 여기에 랩토이드가 살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한반도에가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단위 면적당에 그 공룡의 발자국이, 그 공룡 뼈라든지 화석이라든지 공룡의 발자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한반도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이제 디노이드 종족이었고, 여기가 랩토이드, 그러니까 랩탈리언이라는 지금 저기 그 공룡과 파충류인간들, 랩탈리언이라는 종족들이 공보지예요, 지금 한반도. 이 두 종류들이 먼저 왔었는데, 여기서 주장은 고래과 영장류들이 그 아까 지구 영단이 자꾸 그
뭐 힘을 받고 불어넣어갖고 영성을 불어넣어 주니까 점점 빨리 세갖고 800만 년 뒤까지 800만 년 동안 이제 800만 년 동안 급속도로 진화를 해갖고 고래과 연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고래과 고래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 뒷다리 고래가 지금 뼈가 험 그 완벽한 뒷다리가 있어요. 지금 뒷다리가 있고 팔은 아주 작게 돼 있는데 여기 뒷다리 뼈가 있답니다. 고래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옛날에 걸어다니던 이 종류였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고래가 원래는 넵토이드나 디노이드 생각들은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건데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건데 지구라는 환경이 이렇게 그 인구는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인구는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라는 환경이 이렇게 갈라져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응?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많은 문명들에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문명들이 발달을 하니까 아주 새 문명이 매우 발달을 하니까 수많은 문명들에서 여기에 이제 장사도 오고 응? 교육도 하러 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지구로 엄청나게 여행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전 우주로 이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런 문명이 있다.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많은 존재들이 여기를 왔었는데 요 디노이드 랩토이드 원래 고향인 오리온에서 오리온 자리 존재들이 야 이거는 우리 그 천지창조 신화와도 맞지를 않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어떤 행성이든지 오리온 여기 공룡과 이런 존재들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랩토이드와 디노이드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종족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고래과 영장류를 다 없애버려라. 아니 죽여 없애버려라 이거를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고래과 영장류들이 요 계획을 미리 알게 된 거예요. 미리 알게 돼가지고 이 고래과 영장류들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선수를 치자. 얘네들을 먼저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구 자체를 다 없애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50% 정도는 그 자기 원래 왔던 그 라이라별로 도망을 가고 50% 정도는 그리고 50% 정도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갖고 거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이게 이제 주로 핵발전 시설이 어디였냐 핵융합발전 시설들이 여기 우랄산맥 근처에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핵융합발전 시설들이. 근데 이 핵융합발전 시설을 내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파를 시켜버리니까 지구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99% 디노이드 랩토이들이 절멸을 해버렸죠. 절멸.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소수 존재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그 말데크라는 행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지금 말데크라는 행성은 원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던 별이에요. 요 별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이 별이. 그래서 지금 요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이 존재가, 여기 고래과 연장류 존재가 바로 그 에어럴 종족이에요. 에어럴 종족. 그리고 이 종족들, 그 디노이드와 랩토이드 이 종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올드 엠파이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올드 엠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종족들이 말데크라는 별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 나중에 우주연합에서 인공행성을 만들어요. 인공행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공행성이 뭐냐면 니비루라는 별이.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지. 이 존재들이 인공행성을 만들어가지고, 니비루라는 별을 만들어가지고, 이 말데크라는 별을 폭발을 시켜버려요. 플레이아데스 사명에서는 BC 2200만 년 전에, 2200만 년 전에 고대 라이라인들이, 그 2200만 년들이 고대 라이라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에 와서 이지지를 건설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에 아주 원시적인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했다. 여기 이 원시적 인간들은 저기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천상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어지지 않고 있었다. 라이라인들은 키가 6m 9m에 달하는 거인들이었으며 우리의 지구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큰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하얀 피부에 금발 그리고 거기다 파란 눈을 가졌으며 평균 수명이 2000년 정도였다. 2000에서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사용이 있어서 매우 진보된 호전적인 종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호전적인 군대들을 은하계 주위로 보내어 수천에 달하는 그들보다 덜 발달된 종족들을 정복하는데 그들은 커다란 힘을 사용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라이라인들의 피는 다른 문명의 피들과 섞이게 되어 여러 종류 색깔들과 종족들을 만들어냈고 은하계 전체로 퍼뜨리게 되었다. 그들 종족의 진보 최첨단을 달리고 있을 무렵 파괴자 혜성이라고 알려진 그 매우 파괴적인 라이라의 행성군과 그 행성이 라이라 행성군과 충돌하게 되어 그들 종족 가운데 3분의 2가 죽고 말았다. 이 그 파괴와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그들이 건설해 놓은 거대한 제국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대한 라이라 제국은 기술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하나의 행성으로 퇴보하고 말았다. 수천 년이 지난 흐른 뒤에 라이라인들은 그들의 사회를 재건하고 다시 은하계의 지배적인 때로부터 수십억 년 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혹성 에르 문명이 점차 발달되어감에 따라서 엘 혹성의 휴먼들은 저 멀리 은하계 탐사기에 나서게 된다. 옛날 자신들의 17개의 무리 고향을 찾아 그들의 베가별, 플레이아데스, 그리고 저 멀리 스피카까지 그들의 탐사는 반경을 미치게 된다. 그 원동력은 이프 시스템, 그러니까 이프 시스템은 물질을 반물질로 만들어 다른 차원에서 그 물질을 재생시키는 것. 아,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프 시스템. 엘로힘들은 육체는 고정시킨 때 정신 동력으로 배가 별의 다른 문명과 조우하고 교류한다는 내용도 있다. 스로 이제 라이라인들이 그 이동을 했는데 요 때쯤에 하고 플레이아데스에서 한 팀이, 그러니까 라이라 별에서 오리온으로도 가고 시리우스로도 이동을 하고 라이라에서 플레이아데스로 이동을 했어요. 그는 조화와 진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초로 한 문화를 창조하려고 했다. 그래서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아데스인들은 뭐냐면은 지구에서
지구에 왔던 라이라인들이 다시 플레이아데스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살던 종족들이 다시 플레이아데스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플레이아데스인들은 굉장히 선호를 그게 이제 아주 평화와 안정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 그 어떤 부정적인 형태도 인정하지 않았고 내부에서 심한 공감이 나타날 정도로 깊숙이 그들의 자연적 인간적인 경향에 젖어 있었다. 마찰이나 그에 따른 해결책 그런 것들이 생기는 각성 등은 전혀 없었다. 그들 내부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 일부는 소로처 들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절망에 찬 이들은 그들을 라이라 선조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평화와 안락 이런 사회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어떤 격이 되냐면요. 이 마찰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마찰이었기 때문에 마찰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해결책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가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멸망해 버립니다. 의욕이 없어져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진보가 없어져요, 진보가. 그 금성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금성의 멸망은요, 너무 평화와 안락을 추구를 해야 모든 존재들이 이런 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금성은. 의욕이 상실해갖고 멸망하는 겁니다, 금성은. 그래서 이 절망에 찬 그들은 라이라 선조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부름에 응답한 라이라인들은 창조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분리한 문명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그들 주변 우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둘다 라이라인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오리온의 괴로움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은 전혀 반대의 세계였어. 오리온은 마찰과 투쟁, 엄청난 이런 것이 마찰과 투쟁만이 엄청난 곳이었고, 이쪽은 평화와 안락만이 엄청난 이렇게 두 사회에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그 오리온의 투쟁 속으로 직접 합류했다. 일부 영혼들은 그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 양극성의 경향, 중정극과 부정극 속의 체제로 직접 들어갈 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 오리온 투쟁 속으로 환생에 들어간 플레이아데스인들의 대부분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리온의 환생 순환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머지 일부는 블랙리그 연맹을 맺거나 플레이아데스 성단계로 환생해서 오리온 제국 확장을 억누르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주변에 보인 어떠한 부정성에 대항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 더욱 맞서 싸웠던 것이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카르마의 법칙을 적용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한 영혼이, 그러니까, 투쟁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투쟁과 마찰과 여기 해결책이 필요해야지 의욕을 갖고 진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과 이것이 플러스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한 법칙이 뭐냐면 카르마 법칙이에요. 투쟁에 대해서 균형.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곰만을 쫓아다니는, 곰만을 무조건 쫓아다니는 사냥꾼이 있어요. 곰 사냥꾼이. 근데 왜 곰만을 자기가 쫓아다니는지 모르죠. 그건 왜냐하면 전생에 자기가 곰한테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반대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다시 후대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요거는 오시리스와 세슬라 오시리스와 셋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 셋은 셋이 동생이 형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래서 요게 계속된 영혼이 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순환되면서 이게 카르마 법칙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삼도 서로 반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살인자는 살해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카르마 법칙이라는 거죠. 그거를 요거를 카르마를 깨기 위해서 부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의 핵심이 카르마를 깨자는 이야기예요. 카르마. 부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 카르마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죠. 그게 해탈 아니에요. 해탈. 카르마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 다시 윤회를 하지 말자는 거죠. 윤회는 이 카르마 법칙이니까 지금.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똑같은 주장을 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똑같은 주장을 들고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 카르마를 해결해. 카르마를 해결을 하면 어때요? 적을 사랑하는 법. 적을 만들지 마는 거예요. 적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왜? 적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에얼론이라고 하는 이 우주인은 그 안드로메다 우주인이에요. 안드로메다에서 온 이 우주인은 바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나중에 이 존재를 자기를 아눈나기라고 불렀는데 이 존재의 아눈나기는 어떤 존재느냐? 요 존재들을 아르크투루스 아눈나기라고 그런다고 해요, 지금. 자, 인간이 죽게 되면 인간의 의식은 이 아르크투루스 영역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왕관 자리를 뺏으려고 서로 싸우는 건데 왕관 자리 바로 옆에가 목동 자리가 있어요. 목동 자리라고 하고 목자 자리라고 해. 이 목자 자리의 알파성이 아르크투루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별에서 이 하늘에서 이 왕관을 차지하려고 지금 저 모든 별자리들이 별들이 지금 왕관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관을. 근데 왕관에 가장 가까운 별자리가 아르코트루스라고 지금 여기 목동자리란 말이에요. 이 목동자리가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인간이 죽게 되면 인간의 의식은 이 아르크투루스 영역을 통과하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그곳에서 더욱 큰 현실 세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게 된다. 충격적인 죽음을 당한 인간의 경우에는 깨어나려는 영혼이 원활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큰 부드러움과 치유가 나누어지게 된다. 사후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터널 끝에서 느꼈던 불빛들이 사실은 아르크투루스 진동의 표시이다. 이러한 진동은 지각하는 신앙의 자신의 신앙 형태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진다. 아르코트루스는 주로 6차원의 밀도층이기 때문에 예수나 부처의 진동으로 지각되는 수가 많다. 이 빛은 개개인의 보다 높은 차원의 자신. 그래서 우리 크리스트라는 말이 크리스토란 말이 크리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영성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그리스도란 말이. 개개인은 보다 높은 자신. 그러니까 그 고차원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차원 자를. 그리스도란 말은 고차원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개인은 보다 높은 차원의 자신과 합병된다는데, 이 보다 높은 차원의 자신은 우연히도 아르크투루스 영역과 그 똑같은 파장의 범위를 나누어 갖고 있다. 그곳에서 치유가 발생되는 것이다. 모든 창조된 것들 중에서 아르크투루스 진동만큼 완전하게 인간 영혼을 치유하고 자양을 공급하고 재생시켜주는 것은 달리 없다. 아르크투루스 진동과 동일한 또 하나의 개념은 창조 이상이다. 누구든지 창조 동화는 창조자의 에너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어려운 곳이 바로 아르크투루스예요. 그래서 아르크투루스라는 것은 하나의 별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별 이상이다. 어떤 구역이다, 지금. 예? 도메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기 별을. 도메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역이 아르크투루스가 하나의 별만을 표상한 게 아니라 어떤 구역을 표시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르크투루스 파장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하는 물리적 행성들의 발단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해왔다. 아르크투루스 파장은 은하계 가족들의 표현으로는 표면에 지나지 않는 이면 움직임, 차원 주위부 전체적 이상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아르크투루스 에너지는 저변에는 우리 인간과 항상 변함없이 상호 교류하기 때문에 지구 행성 주변 환경은 아르크투루스 에너지를 종종 개인들을 감성적으로 폭발시키려는 어떤 형태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가 수정체 모양의 구름, 즉 장장구름 형태가 스스로 원반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 비행 물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단지 지구 주변 환경이 영적 수준에서만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그렇게 해석할 뿐인 것이다. 이들 영적인 우주선들은 인류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은하계와 연결을 인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궁극화된 현실 세계 내에서 아르크투루스는 그 자신이 진화하고자 하는 성질의 또 다른 양상을 반영해주는 상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선언되어 있다. 그 상대는 안타레스라고 불리는 진역이다. 안타레스는 뭐냐면 정갈의 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갈의 심장, 정갈 자리에 있는 정갈 자리의 알파벨이에요. 제일 밝은 별이야, 정자 안타레스가. 근데 안타레스란 말은 어디에서 뭐냐면 안티 아레스에서 온 거예요. 아레스. 아레스하고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아레스에 대적한다. 그러니까 화성이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단 말이에요. 화성. 화성의 아레스는 화성을 말하는 거니까, 화성 전쟁의 신, 안티 아레스란 말은, 왜냐면 붉은 별이거든요. 화성도 빨간 별이고, 빨간색의 별인데, 그게 화성만큼 빨간 별이다. 이런 뜻이 안티 아레스란 말이에요, 지금. 화성과 대지어간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성과 대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타레스를 거쳐올 것을 선택한 것이다. 또 모형들, 세포 차원의 진화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안타레스는 은하계 4분원과 안드로메다 은하계 사이를 차원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지점이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에어럴이, 이 안드로메다를 차원적으로 연결해주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도메인이란 게. 지금, 안타레스를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아누비스란 말이에요. 아누비스. 아누비스가 누군지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아누비스가 우임금이라고, 우임금. 우임금이면서 요임금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레스예요, 아레스. 요임금이 아레스라고, 아레스. 아레스가, 요게 호루스단 말이에요, 호루스. 요임금이 호루스야, 요임금이. 그래서 요임금에 대적을 한다고, 지금. 우임금이. 요임금과 우임금은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그 아누비스를 상징하는 제컬의 표시는 시리우스 원형으로서 제컬로 표시는 이집트인들이 이러한 연결을 알고 있었다는 노골적인 증거이다. 아누비스는 몸과 분리된 영혼을 치유가 기다리고 있는 아르크투루스 영역으로 인도했다.
오리온이 충돌하기가 쉽고 분구가 된 인간의 성질을 나타낸 것인 만큼 아르코트루스는 통합하는 인간의 성질을 나타내준다. 두 극이 통을 시도하면 그 연합이 발생하기 전에 두 극이 모두 그 이유에 설 수 있는 공동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초기에 아르코트루스인들은 잠시 인간들에 의해 지각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을 정밀화하는 데 동화했다. 그래서 그들은 레무리아라고 하는 고대 문명에게 치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상호 교류했다. 그 레무리아인들은 지구 여러 곳으로 이민해 갔는데 이들의 기억도 그들과 함께 전해졌다. 인간이 가능한 한계까지 진화한 상태가 바로 이들 아르쿠트루스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바로 뭐냐면요, 아르쿠트루스에서 고차원적인 자아가 크리스트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크리스트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자아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아르쿠트루스의 미래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무디우 사후 인생에 보호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는데, 밝은 하얀 빛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나는 그것을 바로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 너무나 고요하고 좋았다. 지구상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평화스러운 곳이다. 죽은 후에 아르쿠트루스 진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경험과 동일시 될 수가 있다. 아르쿠트루스 존재들은 말을 닮은 지각력 있는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말을 닮았다고 나왔어요. 말을. 그래서 말을 닮은 존재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니까 여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 말 부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말 부유에서. 그러니까 아르쿠트루스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르쿠트루스 목자 자리에서 왔다. 목자 자리에서 목자 자리에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 위에서 지금 링크를 시킨 거라고 말을 닮았다고. 그런데 우임금의 상징을 뭐라고 쓰냐면 요게 오자예요. 오자. 우임금 이렇게 가지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오자인데 여기 오자예요. 오자. 말 오자라고 우임금 상징. 그래서 우임금이 아까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는 분이라고 지금 우임금이 요 부인 바닐라색에서 매우 어두운 갈색에 걸쳐 있다. 아르쿠트루스님들은 바닐라 피부가 그늘진 그러니까 황색 피부란 말이에요. 황색 피부 황인종이야 황인종. 피부는 그늘진 바닐라색에서 매우 어두운 갈색에까지 걸쳐 있다. 아르쿠트루스는 목과 머리 뒤에 갈기가 나 있으며 단지 가볍게 말꼬리를 연상시키는 매우 가는 꼬리를 갖고 있다. 손에는 매우 길고 유연하며 몹시 가는 네 개의 손가락이 있다. 아,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네 개의 손가락. 그러니까 아르쿠트루스에서 온 존재들은 네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구를 서로 평화적으로 이렇게 그 카르마의 세계를 카르마를 이거를 세계를 그 카르마의 이 법칙을 이 카르마의 세계를 해결하고 이거를 서로 평화를 하려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크리스트란 말이.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오신 분인데 이들이 주로 여기 메시지를 어디에다 남겨놨냐면 전부 다 저기 피레네 산맥에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피레네 산맥에 있는 200개나 되는 동굴 벽화에다 남겨놨다고. 이거를 사랑의 메시지를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아까 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 달 황소와 세 사자를
세사자 이야기를 쳐보시면 안다고. 이 이야기들이 요리에다 남겨놓은 거예요. 피레네 산맥에다 200개의 동굴에다 그려놓은 거라고. 이게 이 동굴 그림들을,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동굴들 그림 속에가 말이 50%가 전부 다 말 그림이에요. 50%가 아니 59% 60%가 전부 다 말 그림이라고. 동굴 속에 있는 그림들이.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를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말 그림을. 마크 트루스인들은 중국인과 중국 사람들의 말과 베트남 사람들의 말과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은하계의 또 다른 역사가 탄생됐다. 라이라에서 온 긍정파들 또 오리온의 분투에 참가했다. 육체적 치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긍정적 시리우스인들은 아르쿠트루스 환생을 선택하는 대신 육체를 가진 존재들에게 그들의 봉사를 제공하는 에너지들과 동맹을 맺었다. 아르쿠트루스는 감정적으로 치유하는 사상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시리우스 아르쿠트루스 모형을 구축했다. 이 모형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표방하는 전체 에너지로서 은하계 가정 내에 있는 하나하나의 물리적 행성에 그 치유 방법을 찾아냈다. 지구 행성은 시리우스 아르쿠트루스 모형을 여러 형태의 신화적, 구전적, 종교적인 것으로 알아낸 것은 유연히 알아내왔다.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사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에 사용되는 원형적인 에너지이다. 이것은 유연성에 있어서 적절한 정의 내에서 형상화될 수가 있다. 그 형태가 어쨌든 육체적인 것에 대한 봉사에 헌신할 수 있다. 시리우스 아르스트루크 모형은 분열된 파편들에게 그들의 통합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있다라는 것과 그들 스스로를 자가 치유할 수 있다는 본래의 능력을 상기시켜준다. 비록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긍정적 시리우스 한 그룹은 더 나아가서 체화되어 환생할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인간 형태로 그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고래류를 선택했다. 고래와 고래는 육체적이고 극화된 세계에서 시리우스 에너지의 변형을 나타낸다. 아르쿠트루스인들의 목적은 다면적이다. 그중 하나의 사상은 그들은 인류에게 하나의 이상형으로 봉사한다는 것이다. 이들 아르쿠트루스인들은 개인이나 사회의 미래의 자신들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그들의 에너지는 긍정적 잠재력과 어떤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통합을 끌어내는 자력성이 있다. 그들은 지구 진화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구에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인류가 비육체적으로 진화하게 되면 이상적인 목표는 아르쿠트루스 대중의식과 비슷한 의식 형성 상태를 성취하게 된다. 그들의 의식은 진화한다는 사상을 행하는 집단 모형으로서 자신의 인식을 인식하고 있다. 아르쿠트루스인들은 인간에게 종종 천사로도 나타난다. 천사의 목적 중 하나는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것, 육체를 가진 것에 봉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류 형태의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류 진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진화 과정을 겪어 보이지 않는 왕국들과도 상호작용한다. 다른 왕국들과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왕국들은 뭘 말하냐면 아이고 광물이라든지 식물, 이 원형질, 원형질인 에테르체를 말하는 거. 원형질,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천사, 대천사. 이게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이것들과도 교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쿠트루스 대문은 지구와 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 환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아르쿠트루스 영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막 탄생하려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이제 발생되는 육체를 가진 생명에 대한 그들의 열망과 선택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아르쿠트루스가
그 우리 민족 아까 말과 말을 닮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말을 닮은 존재들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임금이 말 우임금 상기를 오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말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족이 우임금이 구이예요 구이 이임금이 바로 구이야 구이 구이라는 호를 써 이임금이. 근데 이 구이족이 말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을 동족인데 우리가 구려 그럴 때 개구자 여기 이제 원래는 개구자라는 거죠. 여기 요건 나중에 붙인 말이에요. 이게 이 구려인데 구려라는 이 글자가 뼈라는 이 글자가 여기 앞에가 원래는 여기에 말마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요게 검은 말려라고 검은 말려자 검은 말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개란 뜻이고 개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북극성에 북극성을 뜻하니까 구진성 그래갖고 북극성 시리우스 이게 개별은 시리우스를 뜻한다고요. 시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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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쿠트루스라고 이게. 구진이란 말이, 아니, 구려란 말이, 시리우스 아르쿠트루스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왜냐면, 시리우스 별이 큰 개자리 별이, 개자리 별이거든, 큰 개자리 별을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진성이라고 하겠어요. 북극성도 구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극성과 시리우스와 아르쿠트루스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여기 플레이아데스 플레이아데스 묘족들이 어떻게 해서 지구에 내려오게 되는지 묘족 묘족들이 지구에 내려온 것과 그 다음에 그 니비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게 이제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렇게.